자, 두 번째 이슈는 남양유업의 경영권 상실과 관련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남양유업 오너 경영이 60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고요. 저는 이 소식 듣고 굉장히 어이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맞습니다.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일단 앵커님 짚어주신 것처럼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4일에 국내 사모펀드인 한앤컴퍼니가 그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예. 한앤코가 2021년도에 홍 회장 등을 상대로 주식 양도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남양유업 지분 53%를 3,100억 원 정도에 이제 넘겨받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식 양도를 해라라는 취지로 소송을 했고 이 계약을 체결한 경위도 상황도 상당히 맞습니다. 좀 의아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어쨌든 이제 한앤컴퍼니로 소송 승소를 했기 때문에 오너 경영권은 이제 국내 사모펀드인 한앤컴퍼니로 넘겨지게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60년 동안 창업주 그러니까 홍원식 회장의 부친이시죠? 네, 네, 맞습니다. 창업주가 만든 회사를 이제 결국은 남한테 넘겨가게 한 건데. 맞습니다. 자, 이 홍원식 회장은 어떤 인물입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남양유업을 설립한 이제 홍두영 창업자의 장남인데요. 그냥 이제 남양유업은 뭐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꽤 명망 있는 국내 2위를 유지했던 회사였는데 네. 말씀 주신 것처럼 회장 2003년도에 회장에 오른 이후에 10년 정도 지난 2013년부터 남양유업이 뭐 대리점주 갑질 논란이라든가 뭐 창업자 외손녀의 뭐 마약 투약 사건이라든가 그리고 뭐 이 회장이 뭐 경쟁사 메일유업에 대한 뭐 허위 비방글을 쓰도록 지시를 해서 뭐 벌금형을 받기도 했고 상당히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아니 남양유업 정도의 지위가 있는 회사가 왜 메일유업을 비방하는 그런 글을 쓰게 하고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것도 최고 경영자인 오너가 그랬다는 게 사실 맞습니다. 믿기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제 앵커님께서 짚어주신 불가리스의 코로나19 감염 억제 효과가 있다고 주장을 했다가 후폭풍을 거세게 맞았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사퇴를 하고 주식 매매 계약까지 체결을 했다가 한앤컴퍼니랑 이거 불복하겠다 해서 이 지경까지 왔는데 결국에는 경영권을 상실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좀 홧김이한 것 같은데 자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정상화는 될까요? 글쎄 이제 사모펀드가 경영권을 갖게 됐고 어쨌든 남양유업이라는 회사의 어떤 브랜드 가치는 많이 훼손됐지만 예. 새로운 주인을 맞이해서 뭐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상화 기대감이 꽤 높은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좀 상승 여력을 보이고 있고 어쨌거나 5일 종가 기준으로 60만 원이 넘어서 아까 제가 장 초반에 봤는데 조금 상승하는 걸로 보여서 네. 지난달 중순까지 45만 원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정상화 기대감이 반영된 주가 흐름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남양유업은 저 오너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맞습니다. 일단은 뭐 정상화가 임박한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